과연 세계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리트리버가 승자가 될지, 아니면은 클레인 로봇 청소기가 승자가 될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안녕하십니까. 세계의 대결, 리트리버 대, 자, 로봇 청소기 클레인, 클레인 대 리트리버 청소기의, 자, 세계의 대결에 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캐스터를 맡게 된, 저는 하우TV의 하우아빠라고 합니다. 자, 오늘 양팀 선수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요. 요즘에 골든 리트리버계 처음은 우리 하우 선수와, 그 다음에 요즘에 로봇 청소기계 센세이션이죠. 우리 클레인 선수. 오늘은 지금부터 먹방 대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과연 로봇 청소기 우리 클레인이 빨리 흡입을 할지 아니면 하우가 더 빨리 간식을 흡입을 할지, 자, 지금부터 세계 대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세계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리트리버가 승자가 될지 아니면 클레인 로봇 청소기가 승자가 될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누르자마자 벌써 로봇 청소기 끝까지 지금 뺏고 있는데 로봇 청소기가 다리로. 아, 하우의 승리. 1차전 너무 싱겁게 1차전 하우의 승리 마감을 했네요. 자, 이거 너무 순식간인데요. 자, 바로 오늘 지금 잘 부탁한다고 지금. 네. 자, 지금부터 1차전은요 너무 싱겁게 끝나서 2차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후에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하우 선수 지금 발칙을 하고 있어요. 네, 발칙하시면 안 돼요, 하우 선수. 자, 옐로우 카드. 자, 하우 선수 지금 반칙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시고 시작합니다. 아, 지금 네, 열심히 지금 클리어 갑니다. 아, 지금 네, 열심히 지금 클리어 갑니다. 아, 지금 네, 열심히 지금 클리어 선수 지금 열심히 지금 드리블 하면서 지금 앞에, 아, 하우 선수가, 아, 예. 2차전도 허무하게 우리 하우 선수의 승리로 마감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 지금 마이웨이야. 클리어 선수가 지금 굉장히 착합니다. 네, 하우 먹는 거는 그렇게 흡입하지 않겠다. 자, 지금 3차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리어 선수가 360도로 지형을 판매해가지고 지금 그냥 클리어, 지금 클리어한 친구, 아, 우리 클리어 로봇 청소기 앞에 하나 먹었어요. 지금 1대0입니다 자, 지금 하우 선수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죠. 지금 좋습니다. 자, 과연 우리 클린 우리 로봇 청소기가 과연 하우에 다시는 먹고 있는데 지금 과연 1대0으로 지금 클린의 우리 친구가 지금 앞서가는 가운데 지금 하우 선수 지금, 자, 좋습니다. 자, 자, 클린 친구가 이, 아, 먹었어요. 자, 먹었습니다. 자, 하우, 아, 2대1입니다 좋습니다. 자, 과연 우리 클리어 로봇 청소기가 승리할지 아니면 우리 하우, 우리 리트리버 선수가 승리할지 지금, 그 다음에 하우 털 약간 요런 것만 청소하게끔 설치되어 있고, 아, 하우 선수 말씀 드린 거 또 먹고 있어요. 못 먹었어요. 아, 못 먹었어요. 자, 지금, 아, 클리어 선수가 지금 뒤로 빠질 때 지금 하우 선수가 지금 몰래 얍삽까지 또 먹었습니다. 역시 먹는 거는 우리 하우 선수가 최고네요. 네, 좋습니다. 자, 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하우 선수는요 지금 먹는 거에만, 아, 지금 앞에서 먹어요. 우리 클리어 선수 지금 하우 간식을 지금 먹으려고 지금, 아, 말씀드립니다. 하우가, 아, 우리 클리어 선수가 한번 팔 때 우리 하우 선수가 계속, 아, 앞발로 살짝 뒷발로, 아, 좋습니다. 야, 먹었다고 지금, 아, 지금 하우 선수 화났어요. 자기 거 먹으라고 클리어 선수가. 자, 됐어요. 아, 요번에 트리플 악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클리어 선수 트리플 악셀을 하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 하우 선수, 우리 클리어 선수의 몸에 있는 우리 다시 먹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아, 먹어요. 아, 마치 부패 회전 그 시청도 먹고 있어요. 회전 추방처럼. 아, 벌써 2시간 끝나버렸습니다. 아, 이거는 진심인데 이건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게임이, 이거는 안 되는 게임입니다. 네, 지금 열심히 뒷다리 다니고 있어. 아, 자, 말씀드립니다. 털을 던졌는데 지금 클리어 선수, 아, 하우 털을 지금 흡입했습니다. 네, 지금, 어, 역시 간식보다는 털, 먼지 같은 걸로 클리어 선수가 굉장히 흡입을 잘하네요. 아, 지금 하우 선수 지금
자,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파워 우리 근처에서 털이 많이 빠지는 이 근처에서만 우리 찔리면서 계속 배회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본격급 우리 하우 선수의 털이냐 아니면 수비수 우리 클리에 선수의 털 크기냐. 아, 굉장히 지금 박빙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연 선수는 누가 될지 댄스 한번 시켜보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털 주지 말라고 지금 하우 선수가 지금 심판에게 판매하고 있지만 심판 털을 아, 나이스 인정이지만 클리에 선수가 또 하우 털을 보고 있어요. 아, 지금 하우 선수는 지금 심판에게 털 주지 말라고 아, 말씀드리는 계속해서 지금 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잘 빠져요. 네, 굉장히 잘 빠지고 있어요. 아, 예, 지금 굉장히 털을 잘 빠져요. 아, 예. 아, 지금 계속 하고 하우는 털 주지 말라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번 경기는 우리 클리엔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 지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아, 먹는 거 확실히 간식에는 우리 로봇 청소기인 우리 클리엔 선수가 약하지만 털! 털에는 확실히 강하다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클리엔 알라인을 한 달 동안 써본 결과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 매일 1시간 정도 아침 저녁으로 돌려봤는데 로봇 청소기 특성상 가장자리부터 이동하면서 공간을 감지하기 때문에 꽤 꼼꼼하게 청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하워의 털도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솔직히 그 무선 청소기보단 흡입력은 약하지만 그래도 청소 시간이 확실히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리고 깔끔하신 분이나 매일매일 청소하기 힘드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 친구는 세 가지 기능을 모두 탑재한 국내 유일 3-in-1 로봇 청소기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그 빨아들이는 거, 그 물걸레질, 그 다음에 그 빨아들이는 거와 물걸레질을 그 한 번에 같이 한다는 말이죠. 총 세 가지의 기능을 탑재했다는 말입니다. 그 또한 3000PA, 3000파스칼, 자,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고성능 BLDC 모터를 탑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주 스마트한 녀석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즉, 이 말이 뭐냐? LDS 5세대 센서와 TOF 3000 센서를 탑재했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1cm 앞에 있는 장애물까지도 완벽하게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스마트하죠? 네, 하우 선수! 지금 클리어한테 밀리고 있는데 지금 네, 하우 선수 지금 다시 지금 다 뺏기고 있습니다. 네, 하우 선수! 네, 지금 좋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하우 선수는 지금 클리엔 선수에게 전적 1-0으로 지금 이기고 있나요? 지금 지고 있나요? 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네, 좋습니다. 지금 하우 선수 지금 열심히 분발하고 있는데 지금 클리엔 선수랑 지금 한바탕 하고 있는데 지금 못 찍네. 찍지 마!